빵집에서 건강하게 먹어보기 이번 토이주루 신상. 야 이거 진짜 팔레필 너무 맛있다. 빼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라맨입니다. 자 여러분, 빵은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해서 빵집은 뭐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먹고 싶은 걸 너무 참으면 결국엔 입이 터져서 나중에는 폭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뭐 편의점이든 햄버거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궁리를 좀 해볼 수 있고 자 그런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길가에 흔하게 보이는 빵집에서 건강하게 먹어보기, 바로 뚜레쥬르입니다. 자 어느 동네에 가도 보통은 거의 항상 볼 수 있는 자 그런 빵집이죠. 자 이번에 마침 뚜레쥬르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뚜레쥬르 신상 이번 라인업의 주요 테마는 바로 건강과 환경입니다. 오늘은 이 뚜레쥬르 신상들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자 맛도 보고 리뷰도 해보고 평가까지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짜잔, 자 보시다시피 이 채소들이 원형이 그대로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아요. 자 뭐 이 샐러드라든지 뭐 물론 가공이 좀 된 것도 있지만 자 그 외에 원형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채소만 먹는다고 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샐러드부터 보시면 여기 병아리콩 베지볼 샐러드입니다. 자 그냥 딱 보셔도 거의 뭐 채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영양성분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여기 병아리콩과 콩으로 만든 팔라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병아리콩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고 해서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팔라펠은 이제 중동 요리인데 병아리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서 튀겨서 만든 그런 음식입니다. 얘는 당연히 보기에도 그렇지만 버터, 우유, 계란이 아예 안 들어간 산모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샐러드를 한번 좀 맛을 좀 보도록 하죠.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병아리콩도 있고 뭐 토마토, 오이 뭐 다 들어있고 자 여기 이제 팔라펠, 여기 그 매콤 마요 소스라는 거, 당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채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맛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팔라펠이라는 녀석이 제일 좀 궁금해요. 자 팔라펠과 병아리콩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이 팔라펠이 정말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완전 고기 같은 지금 식감 나거든요. 거의 그냥 고기예요. 거의 고기인데 딱 먹으면 그 인도 커리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런 느낌도 확 나면서 그 중동 쪽에 그 향신료 있죠, 그 확 올라와요. 너무 잘 어울려요. 샐러드랑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팔라펠 이거 자 그리고 이 소스 매콤 마요 소스긴 한데 솔직히 매운맛은 별로 없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채소만 너무 먹으면 좀 혹시 뭐 영양소가 편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고기는 좀 많이 먹고 채소는 좀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 심해졌어요. 22년 4월에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육류와 채소, 과일간 섭취 편중 현상이 더 확연해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7.2%였고요. 자,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2.9포인트가 상승했죠. 근데 반면에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고 답할 응답자는 2.5% 낮아진 41.8%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는 좀 육류 쪽에 편중되어 있고 채소를 좀 덜 먹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끔씩 채소 위주로 좀 드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니언링 베지 함박 버거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고 일단 아삭한 채소들이 있고요. 또 고기 같지만 진짜 고기가 아닌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함박 패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비주얼은 그냥 딱 보기에는 그냥 일반 햄버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맛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먹어보도록 하죠. 야, 여기 어니언링 아주 큼지막하게 있고 여기 치즈에 패티, 토마토도 있고요. 소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었을 때 완전 딱 그냥 햄버거 맛이 딱 나요.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콩고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냥 사실상 거의 고기다. 예. 그리고 이름이 어니언링 배지함박버거잖아요. 어니언링 맛이 딱 이렇게 덮쳐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채소가 좀 아삭한 식감을 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으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자, 일단 얘네가 대체육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은 뭐 흡수율도 좋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은데 대신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좀 많죠. 반면에 이런 콩고기는 그런 나쁜 지방이 좀 적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 온실가스의 35% 이상, 즉 3분의 1 이상이 식품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자, 고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이 이 식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것보다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으로 먹을수록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기 맛을 콩으로 낼 수 있다면 지구 환경에도 적합한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두 개는 담백아사 베지랩하고 베지텐더 밸런스랩입니다. 자, 둘 다 랩 제품으로서 또띠아 같은 얇은 빵으로 감싸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랩으로 둘러싸듯이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자, 약간 부리또 느낌 나죠? 자, 그리고 베지텐더는 말 그대로 베지텐더, 즉 식물로 만든 고기인데 이게 약간 치킨 느낌이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담백아사 베지랩은 아까 샐러드에서 말씀드렸던 팔라펠, 걔네가 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고요. 이게 같이 오는 요 박스 보시면 뒷면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스는 식물성 마요네즈로 만들어진 매콤한 소스입니다. 자, 보시면 제품 속재료도 다 식물성이고 곁들여 먹는 것도 식물성, 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약간 베지테리언의 약간 보면은 취향 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지텐더 밸런스 랩부터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약간 치킨 비슷한 느낌인데 보시면 정말 이거 완전히 단면이 치킨인데 이거 치킨 부리또 먹는 느낌. 소스를 살짝만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맛있어요. 이게 왜 맛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런 조각들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좀 맛을 내줍니다. 요게 아마 채소 같은 걸 조금 이제 튀겨서 넣은 것 같은데 요게 또 맛을 내준 데다가 이 베지텐더 식물로 만든 이 치킨 같은 요거 자체가 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걸로도 맛있는데 이 소스를 찍어 먹고 거기다가 채소가 꽉꽉 들어있어서 씹으면 그냥 완전히 와사사삭 하면서 채소가 입에 확 들어옵니다. 거의 뭐 채소가 우격다짐으로 들어갔다.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 먹었네. 자, 정말 이 치킨도 정말 치킨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치킨 텐더 그냥 넣어서 먹는 느낌. 식물성인데 거의 치킨입니다. 정말 뚜레쥬르가 이번 거는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채소 테마를 잡았는데 그냥 사실상 고기 먹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맛있다. 자, 그리고 뭐 굳이 다 고기를 채소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 제품들 다 채소 제품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채소를 먹는 게 왜 중요할까? 자, 하버드 의대 21년 연구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 연구를 해봤어요. 채소와 과일을 적당히 먹어주는 것이 사망률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특히 매일 5컵 정도를 먹은 사람은 2컵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총 사망률이 무려 13%가 낮아졌고요. 또 중풍하고 심장병 등의 이 심혈관계 질환율은 12%가 낮아졌고 또 암은 10% 그리고 COPD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35%나 낮아졌습니다. 자, 채소를 5컵하고 2컵만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채소하고 아예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담백아삭 베지랩입니다. 자, 이 녀석은 아까 샐러드에서 너무 맛있었던 팔라펠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팔라펠이 나 여기 있네 하면서 여기 그냥 이 초록색 보이시죠? 아주 커다란 녀석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아까 근데 샐러드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저는 이미 대충 맛이 짐작이 갑니다. 얘도 보시면 뭐 채소 거의 꽉꽉 차 있고요. 그냥 뭐 빈틈이 없어요. 거의 뭐 채소를 아주 그냥 꽉꽉 차 넣습니다.
야 이거 진짜 팔레팔 너무 맛있다. 아니 아까 이 베지 텐더 밸런스 랩이 약간 부리또 느낌이었다면 치킨 부리또? 얘는 약간 케밥! 케밥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중동 음식 맛이 확 나니까 약간 케밥을 먹는 느낌? 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진짜로. 마지막은 이 아침엔 보리쌀 요리입니다. 자, 산모 제품이라서 우유, 버터, 계란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 쌀가루를 넣은 촉촉한 빵 속에 이렇게 보리가 들어있어서 담백한 모닝롤 빵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빵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렇게 뭐 깜빠뉴 베이글, 뭐 모닝롤 자, 이런 애들은 식사 때 먹는 빵입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 다이어트 할 때 드셔도 됩니다. 자, 대신 오직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밥 먹듯이 서양에서는 빵을 먹는 거죠. 자, 동물성 원료를 지향하고 우유, 버터, 계란 등도 쓰지 않고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플랜트 베이스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이었다면 뭔가를 이렇게 버터를 발라서 먹을 텐데 일단은 그냥 한번 담백하게 좀 맛을 볼게요. 이 겉면에 보시면 이 보리 같은 거 이제 만져져요. 여기 바삭바삭하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납니다. 만져보면 아주 담백합니다. 완전 식사용 빵. 그래서 어떤 거에 먹어도 이건 잘 어울릴 것 같다. 자, 전반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신제품들이죠. 자, 환경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데도 잘 맞는 그런 신제품들로 보입니다. 자, 1회 제공량을 봐서는 다들 식사 대용에 가까운 빵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간식보다는 얘네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뚜레쥬르에서 환경과 건강을 테마로 한 신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렇게 뚜레쥬르에서 식물성 원료를 좀 기본으로 하는 신제품들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환경도 생각하고 내 몸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제품들의 대부분이 이 맛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한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자, 뚜레쥬르에서 함께 맛있고 건강한 라이프로 농농할 수 있는 경험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살빼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